너 보인다고. 어,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야. 내가 그리고 아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내가 너를 선택을 했을 때는 야 친구야 반갑다고 해야지. 아무리 거기서 좋군지는 알지만 거기서 무릎 꿇고 그러면 되겠어? 야 네가 먼저 꿇었지. 야 네가 먼저 꿇었지. 내가 꿇으라 그랬냐? 아 그럼 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라고 그래. 두 다리를 무릎을 꿇치라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. 에이 그래서 또 살았잖아 분위기. 분위기는 뭘 살아. 야 그런 개그가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개그. 내가 이거 그래도 지금 런닝맨 하면서 몇 년 했지? 지금 1년 한 18개월 됐을 거야. 관둘 때 됐네? 도망가 아니야? 드라마하다 연기자는 관둘 수 있구나. 죽으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초안지에 나왔잖아 덕화형이랑. 그래 초안지에서 그래도 내가 죽은 거를 발단으로 해서 드라마가 전개가 된 거야. 그럼 나랑 진짜 비슷하다. 난 런닝맨에서 내가 죽으면서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게 뭐가 많은데 오늘? 오케이 오늘 우승 위해서 빨리 강수야. 예 형. 차 안에서 하는 토크는 거의 안 나오는 데다가 옆에 네가 있다. 형. 왜 강수야? 요즘 저 그 되게 그 날카로운 그런 앞으로 뭘 해야 될지. 말 좀 해봐. 말 좀 해봐. 무슨 말? 이것저것 해봐 오빠. 왜? 네. 어색해. 왜 어색해? 어색해. 나는 괜찮은데? 비 오는데 이거 야외에서 하는 건가? 생각하신다? 원래 알지. 한 두 달 전에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이런 멘트 제가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친구야. 그래 우리 둘이 하는 게 그래 날 수도 있어. 그럼 이게 그럼 안에 이게 어떻게 흔드는 데는 아, 안에 그 약이 있어. 이렇게 싹 다 붙이는 거 기가 막혀요 요새. 아, 진짜 다이빙해도 아 그럼 진짜야 진짜로 약이 강력이 있다? 그래갖고 슈퍼 강력으로 붙이면 누가 뜯어도 살이 찢어지겠지. 잘했습니다 형님. 좋아 알겠습니다 형님. 형님 됐죠? 약간 서둘러서 가시죠. 뒤에 다 따라오잖아요. 근데 별의별 놀이기구가 다 있네 여기를 여기에. 저희 덕화형님 오셨습니다. 일어나서 우리 멱살 PD라고 시비 굉장히 잘 거는 PD입니다. 멱살 한번 잡아주세요. 아, 내 멱살을 잡는 거? 아니 먹었어요. 멱살. 놀이기구. 뭐야? 놀이기구. 야, 연상이요! 야, 뛰라니까! 야, 상대야, 뛰어! 야, 뛰란 말이야! 야, 왜 그래? 왜 뛰어? 아, 이거 순서 뭐야? 있다니까. 아, 뭐야? 아, 섰어요, 섰어요. 먼저 섰어요. 제가 먼저 섰어요. 바이킹 나시고. 너 왜 봐? 바이킹이 나시고. 아, 저기, 아저씨. 예. 회장님하고 어때요? 아, 회장. 야, 저기서 잠깐하세요. 아, 회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. 지호야, 너 회장님 한번 타봤어? 타봤지. 누구랑 탄 거야? 그 사람이랑 탔어? 아 재밌는데 왜? 어 이 둘바. 아 같이 와. 손 잡아라. 졌어. 이걸 골라요? 손 안 잡으려고 생각했어. 회장님 계신데 뭐야 이거? 야 이거 뭐야 이거? 여기 지금 두 분 나이 합치면 지금 100살 되는 커플도 있어요. 조용히 하세요. 자 여기 마음에 드는 교과서 하나 골라주시면. 뭐 그럴까요? 국어요? 예, 네, 국어. 국어 골랐습니다. 강변아, 너 골라. 형님! 천천히 하세요, 형님! 아, 순서가 있잖아, 여기가. 밀지 마! 과! 시리, 시리. 미션 카드로 확인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세요. 나는 잘못 본 것 같아요. 자, 이덕화 하시팀 국민자전거. 저쪽에 보이시죠? 저기. 아, 예.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오, 예. 자, 올라가시고요. 과! 시리, 시리. 확인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세요.
저희는요. 자, 운전자 저 위로. 아, 저희. 아, 네가 왜 과학을 고르자고 내가 질이 고르라고. 바꾸자. 질이 공주사 바꾸자. 안 돼. 자, 한꺼번에 설명 말씀드릴게요. 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시는 동안 출발하고 나서 바로 이 두 친구가 쫓아갑니다. 네. 안 잡히시면 되는 거예요. 아, 얘네들한테요? 네. 어? 야, 이 다리로 되겠냐고, 이 다리로. 안 잡히냐고요? 아니, 이 친구들은 그냥 운동선수거든요. 나 지금 한갑 될 때까지 놀이기구 세 번 타봤다. 그 놀이기구 세 번 타봤다. 근데 이런 거 참 타봐. 조심하세요, 형님. 이거 조심하세요. 형님, 이게 시속 10km 이상 달리면 이게 안, 아, 걱정 없어. 머리 걱정하지 마. 하지 마, 이제. 곽수야! 예, 형! 곽수야! 예, 형! 곽수야! 예, 형! 아! 너 때문에 파이팅 왔잖아, 파이팅! 저 바이킹 끝자리에 앉아 한 사람은 단어를 설명하고 한 사람은 단어를 맞추세요. 할 수 있겠어, 오빠? 네가 설명할래? 나 설명 잘 못해. 맞추는 건 잘해? 어, 그나마. 알았어, 내 설명할게. 알았어.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, 쟤들한테 안 잡히려면 네, 최대한 빨리. 형님, 부탁해요. 알았다. 출발! 야!